안녕하세요, 혜원이에요. 제가 요즘에 모공이라든지 속당김이랑 속건조가 되게 심해졌어요. 아무래도 여러 화장품을 사용을 하면서 그런 속당김이나 속건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크림이나 이런 것들로는 안될것 같고 앰플 혹은 세럼 같은 영향을 주는 화장품들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클리앙이라고 하는 내추럴 세럼이에요. 이 내추럴 세럼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성분들만 넣어가지고 우리 몸에 딱 맞는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제품 사용 후에 혹시 거부반응이 나타날 경우 100% 환불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믿고 딱쓸수 있는 그런 화장품이 아닐까 싶거든요. 특히 이 오클리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 적용 시험이 완료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속 탄력이라든지 그리고 모공 그리고 보습 이 효과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 깔려있다고 보시면 되고 피부 친밀도도 훨씬 더 증가했고 눈가라든지 이런 팔자 주름들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해요. 특히 제가 이 성분들 중에서 조금 특이한 성분이 있어서 한번 알아봤는데 천연 탄력 성분인 으름덩굴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약간 피부에 탄력이 생김과 동시에 모공 크기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들보다 훨씬 효과도 빨리 느낄 수 있고 아무래도 탄력 제품이라고 하면 보통 찐덕찐덕 거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따가 바르면서 보여드리긴 할 거지만 딱 이렇게 피부에 발랐었을 때 되게 산뜻하고 끈적임이 없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 히알루론산 성분이 아니라 특허받은 3종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아까 너무 걱정이라고 말씀드렸던 속당김이랑 속건조가 해결이 되고 주름이랑 미백 기능이 같이 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있다는 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살수 있는 화장품들 같은 경우는 화학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자연 성분으로만 된 화장품들은 아마 시중에서 구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오클리앙 제품이 이 자연 성분으로만 만들어진 화장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7일만 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 말고 이렇게 자연 성분만 들어가 있는 제품을 썼었을 때 피부가 얼마만큼 좋아지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 효과를 딱 명확히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바르는 모습하고 어떤 느낌으로 발리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끈적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정말 맞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이제 제품 제형이라든지 느낌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현재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피부가 요즘 들어서 되게 건조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메말라가는 느낌으로 그냥 가만히 활동을 할 때도 계속 수분을 흡수하는 느낌이어서 저는 좀 수시로 발라주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스터 세럼을 사용하고 나서 사용 직후에 수분도가 32%나 증가했다고 하고 평상시에 사용을 했었을 때 이제 딱 수분감이 차오른다고 해서 저도 이제 이 제품 요즘에 열심히 발라주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발라보면서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형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불투명한 제형이고 떨어뜨렸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짝 흘러내리는 묽은 제형이거든요. 발라보면 피부에 흡수가 진짜 금방 돼요. 원래 이런 앰플일 경우 약간 한 번에 많이 바르고 흡수가 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발라서 흡수를 시켜주면서 레이어링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은 거 아시죠? 피부가 진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분 공급도 해주고 거기에다가 주름 개선도 된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 제일 신경 쓰이는 이렇게 눈밑 부분에 제일 많이 발라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요코 주변, 요 옆이 되게 건조하고 특히 이코 라인이라든지 여기 콧볼 쪽 이런 데 위주로 좀 관리를 안 해주면은 화장을 했었을 때 여기 요철이 생기고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피부 관리를 평상시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화장을 했었을 때 티가 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관리를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발라봤는데 진짜 보통 이런 세럼들 같은 경우에 끈적거리는 경우 저는 잘못 쓰는데 끈적거림도 전혀 없고 되게 촉촉한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한번더 레이어링 하면서 발라주게 되면은 그 보습이 딱 되는 거죠. 주로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은 세안 후에 나는 조금 많이 건조하다 그런 건조함을 느끼는 분들이나 세럼 하나로 이제 보습을 좀 끝내고 싶은 분들
저자극으로 고기능 세럼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데일리 세럼 찾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려요.